반갑습니다. 금화입니다. 오늘은 저 구독자님께서 강원도에서 창원까지 오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산에 있는 중고매매 상사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나왔습니다. 또 여기 왔네. 도착. 마산의 KC월드. 네 있노? 와, 여기도 크네. 와, 반갑네요. 반갑습니다. 젊으신 분이네. 농사를 많이 짓는다 해서. 아, 예, 맞아요. 농사 많이 짓습니까? 한 2만 평 짓고 있어요. 강원도에서? 예. 와, 배추 농사? 묘목. 묘목이에요. 예, 묘목. 와, 이 잘생기시네. 감사합니다. 저는 옆 밖에 좀 있겠습니다. 트럭스 한식 강원도. 예. 전화도 안 하고. 전화도 안 하고. 어제 전화 들었잖아요. 흔쾌히 영상을 또 찍을 수 있게. 아, 흔쾌히 왜 흔쾌히가 아니고. 쿨하시네. 역시 마산 남자. 예, 우산이 화끈한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살 차종 뭐라 했지요? 포터 사륜. 아, 포터 사륜. 예. 그 포터 사륜이 잘 없다입니까? 그 아무래도 농사 짓다 보면은 밭에 끌고 들어갔는데 사륜하니 못 나와가지고요. 막 아, 그렇죠. 예. 이 강원도 어디? 강원도 저기 그 DMZ에서 농사 짓고. 아, 누구신데요, 그럼? 저는 이제 자동차 유튜브입니다. 어디서 해요? 요 창원이에요. 아, 창원. 예, 창원입니다. 근데 강원도 사람. 형님은 이제 그럼 뭐 누구 운전할 사람 누구? 저는 이제 그 같이 이제 내가. 네, 아, 같이 운전할 거네요. 예, 예. 형님. 그 DMZ 밑에 인제 양구 그 군사 분계선에서 농사를 짓고 있고요. 예. 그 사는 곳은 고성. 고성군. 예, 강원도 고성. 와, 장난 아니네. 한층 더 올라야 되는데. 쏘리. 일찍. 고성에서 엄마랑 예. 둘이서 농사 짓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내가 매일 사연을 보고 예. 또 나도 집에 단감 농사 지니까 아. 농부의 아들로서 또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예. 아, 제가 또 그마님한테 예. 운전을 처음 배워가지고요. 아, 진짜 예. 몇 살이신데? 제가 31살이거든요. 제가 아, 면허증 늦게 따시네요. 면허증 빨리 땄는데 제가 승용차를 2020년도에 샀어요. 처음 사가지고 이제 그만 유튜브 보면서 뭐 엔진 브레이크 이제 뭐 부품 방지 턱 넘어가는 거. 강원도에서는 그거는 완전 필요합니다. 네, 예, 완전 그 이제 영상 올라올 때마다 제가 잘 챙겨보고 있어요. 아, 고맙습니다. 그리고 예. 트럭은 더 그렇게 운전해야 됩니다. 강원도에서 언덕길이 많아가지고요. 그렇죠. 대관령도 가야 되고. 예. 영상이 진짜 도움 많이 되고 있어요. 사장님, 뭔 냄새입니까? 냄새죠. 아, 뭐 하여튼 좋지 못한 그런 상황이 좋지 않네, 냄새가. 건물은 엄청난 쇠건물이 무슨 이런 냄새. 그래, 하수구 이게 뭐 멋이 좀 처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쾌쾌하네. 이거 아닙니까, 이거? 이거 같은데, 사륜이 뭐. 아니, 무슨 냄새고. 와. 아, 이것도 사륜이네. 이게 더 높네. 높아 보이는 건가? 뭐 외관은 깨끗하다. 예. 진단 사륜. 오늘 바로 타고 갈 겁니까? 예. 차에 문제 없으면은 예. 바로 타고 갈 거예요. 딜러 또 선생님께서 너무 또 친절하게 또 해주시고. 네, 맞아요. 이렇게 또 친절하게 해주시는 분은 또. 아, 다 좋습니다. 다 예전하고 달라요. 예전하고 달라요. 화를 내는 것 같지만 아니다. 경상도 사람들은 안 그렇다. 한번 타봅시다, 그러면. 예. 예. 제가 먼저. 예, 예. 그 앞에까지 내가 뺄게. 예, 고맙습니다. 이제 제가 먼저 타볼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 타고, 예. 그거 해가지고, 예, 오케이. 2층으로 다 올라서. 오케이. 외관상 깨끗하고, 일단 엔진 소리는 괜찮네요. 몇 킬로 예. 탔다 했죠? 4만 킬로 탔다 했을 거예요. 예, 18년식 8월. 예. 많이 안 탄 차인데. 예, 예. 장거리를 안 뛰네, 아예. 발인이라서. 나름은 고른다고 골라가지고 이제 고른 거거든요. 이제 한번 가봅시다. 저 차가 있네, 차가. 문 닫아져 있어, 앞에 차. 오. 이 상대가 좀 캐주고 스틱이고 스틱 운전할 줄 아십니까? 저 스틱 운전만 한 2년 3년 했습니다. 아, 진짜야. 옷가시를 좀 제대로 미고 앞에 뭐 썬팅 이거는 좀 오케이. 자, 아니 어떻게 저한테 운전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을 이렇게 정말요? 예, 인터넷에서만 보다가 실제로 보니까 너무 예, 신기하고 연예인 본 것 같고 그래요. 아, 이게 제가 더 고맙지. 강원도에서 여기까지 오신다는데 내가 뭐 수원도 가고 해서 하는데 이 마산 창원 못 오겠습니까? 지금 냉간시거든요. 이 엔진 냉간이지만은 미션도 냉간이에요. 원래 냉간에 미션이 안 좋은 차들은 잘 안 들어갑니다, 이게. 아... 1, 2단에서. 정말입니다. 예.
제가 뭐 큰 버스도 많이 몰았기 때문에 수동을. 근데 회사 차가 1단이 잘 안 들어갔던 거 같아요. 그래, 냉간시 안 들어가고 열간시 되면 잘 들어가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첫 번째로 해줘야 되는 게 미션오일 교환해 주시면 훨씬 좋아집니다. 아... 한 7, 80% 개선될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이 후진이 아 땡기는 거네. 전에도 농사짓는 거라 농사짓던 줄 알았는데 깨끗한데 네. 변속기가 지금 냉간시인데도 잘 들어가. 6단까지 다 잘 들어가고 잘 들어가요. 1단 오케이. 그러면 출발. 내구성이 사실은 이거 수동 변속기 좋아해. 그렇지만 안태하무 뭐 계속 탈 수 있다 얘가 맞지. 예. 그리고 그렇지를 태안 못해도 뭐 수리비 얼마 안 하고 그렇지 교환. 2단으로 출발해도 되지만 될 수 있으면 1단으로 출발해라. 아, 네. 그 면허 학원에서 2단으로 출발하라고 막 그렇게 가르쳐줬거든요. 2단으로 출발해도 되는데 네. 약간 내리막길 같은 경우에는 2단으로 가도 되고 될 수 있으면 1단으로 출발하는 게 좋죠. 뭐 후진 변속도 잘 되네 지금. 수동이 어디로 나가야 되노? 지인님? 출구가 어디 있노? 출구 표시가 안 돼 있네. 질감 좋아요. 스로틀 질감이라든지 엔진 질감이 억수로 응답성이 빠르네. 진짜. 후진. 오. 그렇지도 땡글땡글하고. 지금 살짝 기분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주행이. 후진 전진 테스트네. 와, 이 차는 뭐 거의 안 타봐도 될 것만큼 억수로 질감이 좋네. 내가 이때까지 봐준 그런 BMW나 승용차보다 더 만족도가 좋은 것 같아. 엔진 소리가 좋잖아, 지금. 저 트럭 타본 것 중에서 소리가 제일 얌전한 것 같아요. 제 승용차랑 소리 비교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생각보다 너무 좋아서. 괜찮네. 원래 후리라서 이 드리프트 해가 내려가야 되지만 큰일 난다. 일반 트럭보다 또 사륜이 또 그게 차체가 높다고 들었어요. 저 훨씬 높아요. 타이어도 뒤에 두 개짜리가 안 들어가고 연비도 연비도 살짝 낮고 한 개짜리가 들어가고 저희 밭 하나가 저기 전방 안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려면은 BMZ 안에 예. 기가 막히네. 그래서 그래가지고 저희 그 밭에 들어가려면은 그 이제 비포장 도로를 지나가야 되는데. 운전을 잘해야지, 안 그러면은 또 어디 깨먹고 막 그러거든요. 다음에 제가 한번 놀러 가도 됩니까? 들어갈 수 없습니까? 아니, 가능해요. 아, 진짜? 예. 나 한번 가고 싶다. 우리 아들이 억수로 좋아한다. 북한. 거기 가면은 완전 그냥 놀이기구 저리 가라, 여기. 진짜요? 예, 통통 튀어요, 막. 그럼 그런 차를 타고 가야 되겠네요. 아유, 들어가실 때는 저희 트럭 타고 들어가셔야죠. 일반 차는 못 들어갑니까? 일반 차는 못 들어가요. 네, 아니, 등록을 하면 들어갈 수 있을 건데, 네. 그, 사륜이어야지 들어갈 수 있고요. 승용차는 못 들어가요. 와, 빠지겠네. 네. 시운전하고 바로 들어올깁니다. 근데 딜러가 동행 안 하고 예. 아까 딜러하고 얘기 됐어요. 얘기 다 했습니다. 아, 혹시 그 금화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예. 한 바퀴만 돌고 왔어요. 아, 고맙습니다. 아,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 예. 좀 이따 보시죠. 2층에 있습니다. 내 차 2층에. 갔다 옵니다. 아, 고맙습니다. 와, 연예인은 이렇게 또. 아, 차는 진짜 좋아해. 다 알아보시네, 또. 아, 너무 고맙네요. 사람들이. 원래 잘 못 알아봅니다, 진짜. 아니, 못 알아본다니까, 절대. 네. 휴게소 가도. 저는 휴게소 같은데 들을 때마다 이제 예. 그만이 없나 이렇게 한 번씩 보고 그러거든요. 아, 진짜요. 네. 이제 회전교차로 들어갈 때도 잠깐빡, 옷깜빡 열심히 끼고. 깜빡, 무조건 깜빡이. 괜찮은데. 나쁘지 않네. 단점 발견했어요. 와, 쫄지 말고. 표정이. 단점 발견했다니까 완전 쫄는데. 이 선팅이 너무 시야가 안 보여. 지금. 아. 이게 그러니까. 떼이소. 떼든지 아니면 연한 걸로 그래. 해보이소. 좀 가보겠습니다. 그래도 팩트 있게 가야 되니까. 굳이 그 뭐 돌밭길에 사륜 막 다니는데 승용차만큼 얼라이먼트가 뭐 정교하면 좋겠지만 그냥 타도 될 정도 약간 우측으로 쏠림이 있습니다 지금.
4만 9천 밖에 안 산 차라서 거의 준 신차급이라고 봐도 되겠는데, 엔진은. 옆에 타보니까 어떻습니까? 저희 집 트럭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진짜로요. 이게 원래 신차가가 얼마 정도 하죠? 2100 이렇게 알고 있어요. 제가 근데 디젤 트럭 이번에 단종됐잖아요. 네, 제가 가스 트럭을 리뷰했잖아요, 얼마 전에. 네, 제가 그거 보고 가스 트럭 살까 했다가 네. 아무래도 농사할 때는 면세유가 좀 나오다 보니까 맞지. 네, 그래서 디젤을 한번 그래도 중고 디젤 중고로 한번 이렇게 하려고 해가지고 왔거든요. 전화는 지금 못 받네. 나쁘지 않네. 지금 한 3,500, 4,000 RPM, 풀 RPM까지 치면서 3단에서 이제 커브를 선회를 해봤는데 그때 원래 이 좀 사륜은 좀 당연히 높으니까 차체가 높고 일반 포트에 비해서 주행 성능이 조금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타이트하게 그립을 잡아봤는데도 뭐 요잉이라든지 그런 것도 없고 오히려 더 탄탄한 느낌. 왜 사륜은 하체가 야물잖아. 야물다는 느낌 알죠? 예예. 예. 예, 야무지다. 더 탄탄하니까 사륜이 잡아주는 느낌은 더 좋네, 선회했을 때. 이제 조금 단점은 아까 약간 우측으로 쏠린다. 근데 뭐 그것 때문에 안 사고 할 그 정도는 아니고 얼라이먼트를 보면 충분히 잡힌다. 요 한번 삐쳐보자. 오른쪽으로 가죠. 예. 근데 엔진하고 질감이 너무 좋아서 이게 장거리 타는 차라 하면 내가 좀 추천하기가 그럴 건데 엔진 질감하고는 좋다고 해도 밭에서 돌박이 DMZ 당긴다며. 맞아요. 네, 그러니까 더 이상 안 타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아, 그 정도. 한 타볼래요? 아니요, 저도 지금 타면서 딱 알 것 같아요. 예, 예, 그 굳이 뭐 우리가 네. 시내 위험하게 더 두 바퀴 세 바퀴 돌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구라지방 괜찮고 엔진 괜찮고 미션 괜찮고 하체 잡소리 하나도 안 나고 그대로 끌고 올라가면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안녕하십니까? 아, 예. 갔다 오십니다. 아, 예. 금방 오시네. 다녀왔습니다. 예. 요 갔다 와서 들리겠습니다. 예. 아, 생각보다 하체가 억수로 좋네요. 잡소리 하나도 안 나네요. 어차피 배추를 많이 실어야 될까요? 배추인가 무엇인가? 저희 묘목 해가지고 묘목 오시거든요. 그렇죠. 네. 항상 뭐 1톤 가득 채워야 될까 아닙니까? 한 차를 네. 싣고 다니셔야 되는데 보이죠? 지금 이 방지턱이 이런 높은 데를 지나가는데 뜨거득뜨거 소리 안 나죠? 일단 수동 변속기가 너무 마음에 든다. 기아 변속 잘 되고 이 정도면 뭐 내가 타본 그 포터 중에서는 질감이 나쁘지 않다. 이 수동기야 이게 안 되면 이 봐주도 못 한다 이거. 예. 요 안에서 한번 타보이소 혹시나. 예예. 질감을 좀 느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LPI 트럭 신차를 탔지만 그 차는 질감이 엔진이 가솔린 엔진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조용하지만 진동도 그게 더 당연히 신차니까 그렇지만은 나쁘지 않다 이것도. 예. 면세를 떼야 된다며. 맞죠. 예. 그러니까 디젤이 좀 더 낫지. 예예. 그러다가 뭐 시대적으로 그게 안 맞으면 그때 바꾸면 되잖아. 맞아요. 그러려고 지금 예. 중고차를 살라 한 거예요. 이제 요 상 타봅시다. 저 예. 앞뒤로 하면서 좀 한번 해보세요. 아, 그걸 해봐야 딱 안 해. 잘 들어가나 한번 보려고. 예, 진짜 잘 들어갑니다. 잘 들어가네. 스타트도 좋지. 예. 오, 잘하네, 운전. 오. 진짜 잘 나가는데요? 잘 나가죠. 브레이크도 잘 됐고. 스티어링 유격도 없어, 지금. 이렇게 억수로 강하게 일단 그 잡지 마시고요, 평소에. 아. 알겠지? 그 반그릇지 살 잡으면서 이렇게 악셀 들어가지 말고 반그릇지를 천천히 떼라고, 천천히. 이렇게 넣고 팍 떼지 말고, 그릇지를. 운전 잘할 것 같다, 강원도. 고성이 이렇게. 얼마 전에 공무원이 와가지고 비탈길을 한번 들어왔는데. 예. 빠져가지고 제가 구해줬잖아요. 아, 진짜요? 예. 봐도 항상 싣고 댕겨 되겠네, 사륜 차에. 예, 맞아요. 빠진 거 차 구해줬을 때부터 이제 빠싣고 다니요, 차에. 잘하는데, 이 친구. 동생. 감사합니다. 제가 그만 유튜브에서 배워가지고. 운전은 착실하게 배워놨습니다. 변속 좋다. 예. 그렇지, 감 좋다. 근데 다운 칠 때 조금 늦게 떼세요. 그렇지. 팍 떼는 거 아니다. 똑같이 떼야 된다. 오케이.
조금 더 보완하면 더 잘할 것 같네. 조금 더 둔탁한데 조금만 더 부드럽게 하면 되죠. 그렇지. 어. 오케이. 그런 식으로 조금 잡고 있고, 악셀은 많이 잡지 말고. 오케이. 그냥 사사 이제 악셀 치고. 오케이. 좋아, 좋아. 사살 악셀 치고, 사살 치고, 오케이. 주차까지 됐. 완벽. 종이, 사이드. 오케이. 이 정도만 하면 사륜 1톤 트럭은 거의 합격이다. 감사합니다. 보면 되지. 주행에서 조금 쏠리는 거. 그거는 네. 내가 꼭 말을 해주기는 해줘야 돼. 그거 뭐, 집에 가서 얼라이먼트 보시든지, 아니면 일하고 다음에. 얼라이먼트 봐도 또 틀리게 돼 있어요. 얼라이먼트라는 게, 우리가 한번 봐놓으면 계속 타야 되는 게 아니고 범퍼라든지 이런데 요철이라든지 뭐 우리 주차하면서 턱 있지 자주 쿵쿵 대면 그게 토우가 틀어진다고. 근데 이거는 많은 짐을 싣고 DMZ 에서 일반 차 못 간다며. 예 맞아요. 이 일을 막 이런다며.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스티어링도 돌아가고 그게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이 정도면 충분할 겁니다 거기서. 감사합니다. 진짜. 제가 중고차를 사면서 사실 불안한 마음을 안고 왔는데. 아, 진짜요? 금아님이 그 도와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예, 예. 지금 어떻게 보면 금아의 인증 중고차 아니겠어요? 아, 고맙습니다. 되게 안심이 가고요. 황송하네. 네. 바로 그냥 끌고 가가지고. 바로 그냥 운전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어, 제가 타봐도 바로 지금 뭐 내일부터 일해도 될 것 같은 차고. 이렇게 강원도에서 온 우리 동생. 농사 2만 평 짓는다 하는데 도와드린 것 같아가지고 정말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꼭 윗지방, 우지방에 있는 차가 다 좋은 게 아니고 밑에 지역, 이 마산, 창원 이런 데도 좋거든요, 차들이. 왜 그러냐면 하체 띄어보면 그 염화칼슘이라든지 이런 부위에서 조금 노출이 덜 하니까 하체들이 정말 깨끗해. 부산, 대구, 창원 이런 쪽으로 차들이 좋은 차들 많습니다. 그런 데도 다 검색해보시고 내립시다. 라이트 끄고. 예. 오늘 막 잔소리도 많이 하고 참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어우 높다. 와. 이 확실히 사륜이 되나 이렇게 높아. 여기 BTO가 달려 있다. 아, BTO가 달려 있다고? 6축 초장층이라 해 가지고 네. 저도 여기 달려 있다는 것만 그러니까 아. 있다는 것만 알았지. 오, BTO도 달려 있으면 이것도 추가로 달아야 되잖아. 여기다 양수기를 달아 가지고요. 그렇죠. 여기 탱크 먹고 다니면서 이제 물을 뿌리는 거예요. PTO라는 거는 유압 시스템이거든요. 엔진 구동으로 인해서 유압 시스템을 돌려서 뭐 특당 차들 있잖아요. 뭐 청소차라든지 아니면 이거 찍개차라든지 우리 뭐 크레인이라든지 농약 치는 차라든지 그런데 자동차 엔진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PTO입니다. 아마 다른 데도 제보할 건데. 돈 얼마 정도 돌아가대요. 1톤에. 제가 아직 안 들어와서 모르겠는데 네. 일단 가가 가지고 센터 한번 들어가 보려고요. 그러면 달려 있으면 개꿀이네. 예, 예. 오케이. 갑시다. 살 겁니까 근데 오늘? 저 바로 그냥 끌고 가려고요. 아. 마음에 들었어요. 차 너무 좋대. 뭐 안전 뭐 저 강원도서 내려왔겠나. 아니. 아 타보니까 차 너무 좋대. 아 키로수 작고. 예. 그렇잖아. 맞지. 아, 사고 없고. 맞습니다. 뭐 다이어 무시한 타이어 비슷하고. 내가 딱 하면 뭐냐면 진짜 이게 말랑말랑한 게 아, 기분이 좋아, 좋잖아. 좋아. 타이어를 대체적으로. 관리를 한 사람은 차도 기본적으로 관리를 하게 돼 있어요. 타이어 상태 좀 이게 말랑말랑하면 그 차가 대부분 좋다고 봐야 돼. 사람이 쿨하시네. 자신이 있으기에는 그래. 강원도서 오락하고 다바락하고 까바락하고 찍어도 된다 하고 그래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자신 없을 걸 하겠다. 그렇지 그렇지. 아무튼 뭐 고맙습니다. 무슨 상사입니까? 메이저 모터스. 메이저 모터스요? KC 월드카 메이저. KC 월드카의 266 메이저 모터스. 아, 너무 화끈하시네. 아이고 나이에 뭐. 그래 뭐 계약을 하신다면 그래 잘 하소. 예예. 그 뭐 얼마 가격이 어떻고 그거는 제 간이 안 합니다 있잖아. 그 예. 가격도 뭐 예. 그 올린 거 저게 1650 대 예. 있지만 받을 가격만 1499 대 한 거고. 어. 그거 한번 할인 좀 해주시네. 예. 약간 약간 그거는 알아서 뭐 하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저는 일단 먼저 가보겠습니다. 그래갖고 조심해서 타고 가시고 예. 그 인증 사진 보내주이소. 예 감사합니다. 예. 내가 꼭 강원도에 놀러 갈게. 예. 먼저 가볼게. 들어오세요. 예, 그럼 저는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최대한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악수 한번 하시다. 커피 한잔 잡수고 하시죠. 아, 커피. 잘 잡았네 주디. 우리 요 구독자 선생님께서 주시는 이 커피를 한잔 마시고 그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돈 많이 드네.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구독자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들어와서. 예. 예.